플레이어 시리즈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아키바 라이프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플레이어 시리즈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베이스 이제 여러 가지 미팬 이외에 다른 이제 팬더들을 많이 다루면서 이 가성비의 또 포인트에서 또 새롭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죠. 점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승채 씨가 요새 사실은 스콰이어 베이스를 메인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직은. 네. 네. 아직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뭐 무슨 비싼 악기를 안 써봐서 가성비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맞아요. 진짜 가성비에서 가격을 생각하지도 않은 그냥 하이엔드까지도 갔다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갔다 오다 보면은 뭔가 약간 현타가 오는 포인트가 가끔씩 있죠. 내가 굳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물론 진짜 좋은 게 좋죠. 좋기는 좋은데 좋아요. 비싼 게 좋고 좋아요. 그렇긴 한데 어떤 포인트에서 굳이 이 사운드를 이 가격에 쓰는 옵션만이 우리가 좋은 소리를 내는 유일한 옵션인가를 생각해보면 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맞아요. 그때 이제 거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또 저렴한 베이스 특유의 어떤 와일드한 맛도 또 있거든요. 맞아요. 하이엔드급에서 그 너무너무 프로세싱이 잘 돼 있는 그런 악기에서는 만질 수 없는 약간의 그런 좀 그치. 뭐랄까 약간 말 안 듣는 그런 사운드들을 케어하는 재미도 사실 좀 있는 거고 그치. 연주자로서의 재미, 사운드의 필요성 뭐 여러 가지 포인트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여러 그 옵션들을 결국에는 고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네. 가면 갈수록 그리고 나중엔 옛날에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연주자가 악기들을 들고 오면은 이 사운드를 내가 정확하게 듣고 판단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내가 아는 비싸고 좋은 맞아요. 베이스로 쳐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내가 아는 그러니까. 소리가 제일 좋은 소리가 네. 들리니까. 근데 이제 그 시기가 또 지나게 되면은 진짜로 내가 지금 필요한 곡에 이 사운드가 잘 어울리면은 그걸로 가게 되는 맞아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채 씨가 지금 어떻게 보면 스콰이어를 사용을 하는 게 그런 니즈에서 온 하나의 뭐랄까 반항기 같은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때 이게 그냥 단순히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게 나한테 필요한 음악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운드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프로페셔널들이 100만 원짜리 밑에 베이스를 가지고 실제 음원 녹음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아예 없지 않아요. 꽤 있습니다. 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대안들을 제시해주는 브랜드가 바로 이쪽 이제 뭐 맥펜이라든가 스콰이어라든가 아니면 야마하의 저가형 모델이라든가 이런 좀 가성비 브랜드들에서 그런 모델들이 좀 자주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플레이어 시리즈 우리가 최근에 점수를 높게 받았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퀄리티를 어쨌든 뽑아낼 수 있다 이 가격에 이런 것들 많이 증명했던 브랜드죠. 맥펜의 플레이어 시리즈 저희가 최근에 했던 것들이 전부 다 평균이 거의 9점을 넘어가요. 최근에 했던 4월 지난달에 했던 맥펜 플레이어 프리시전 포페로 모델이 10.0 9.5를 받았어요. 이거 승채씨가 미펜의 기술자가 멕시코로 귀화했나? 야,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국적을 떠나서 정말 좋은 악기 19.5 이건 그냥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재즈베이스 메이플 모델 같은 경우에 플레이어 9플레이어 그동안 스탠다드 뭐 한 거니? 9.8.5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그 얘기 네 재즈 베이스 포페로에서 스탠다드는 꺼져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그동안 스탠다드 뭐했니 해서 스탠다드는 꺼져라 네 9.5 9.0 네 그다음에 5현 포페로는 여전한 포페로 5현 이러면서 9.0 9.0 이게 최근에 맥펜 플레이어 시리즈의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사운드가 좋은 사운드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맥펜 플레이어 시리즈의 그 퀄리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프리시전 베이스 메이플 모델 가지고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 9점 예상해 봅니다. 이번에도 뭐 더 내려갈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자, 97만 9천 원의 할인가 가지고 있어요. 와. 122만 4천 원의 건속가. 어쨌든 할인가는 100만 원 아래로 떨어져 있죠. 자, 맥펜이고요. 전장 117cm, 무게는 3.83kg, 두께는 40+2mm, 12플랫 뒤뚤레 82mm,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모던 C쉐입 넥입니다. 팬더 스탠다드 오픈 기어 헤드 머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세틱 본넛의 41.3mm의 너트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플 지판에 9.5인치 241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0 미디엄 점프 프렛,
플레이어 시리즈의 알리코 5 프리시전 스플릿 싱글코일 픽업이 하나가 딱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포세드 브릿지, 포세드 스탠다드 브릿지 이게 답니다. 아주 깔끔한 그냥 프리시전 하나 달려있는 베이스예요. 메이플 프리시전. 지금 네 보면은 메이플이 통이 아니죠? 네, 이거 지판 올라가 있는 거죠? 네. 뒤에 스컹크라인 그냥 있기만 하고 네 메이플 지판 얹은 모델입니다. 자 맥펜의 메이플 모델 과연 어떤 사운드를 내줄지 기대가 됩니다. 들어볼게요. 네 다 올리고 하겠습니다. 네, 군더더기 없는 프리시전 사운드. 와우. 기본 톤에 충실한 바로 그 소리. 자, 톤 다 갔고요. 네. 하모닉스 플레이도 조금 네. 곁들여서 피치나 이런 밸런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풍성한 프리시전의 감성 단일 메뉴 맛집. 와. 다 들어봤어요? 슬랩 들어볼게요. 자 요거는 일단 톤을 다 올리고 한번 해보고 조금 깎아서 해볼게요. 네. 와우. 좋아요. 좋은 밸런스. 터치력이 아주 좋죠. 요새 플레이어가 진짜 가성비 정말 좋습니다. 자 중간 정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좋네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그렇게 고득점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최근에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도 프리시전이거든요. 포페로.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재즈도 재즈인데 프리시즌 요새 약간 미쳐 날뛰는 좀 느낌이 좀 있어요. 자 포페로에 이어서 과연 초고득점을 받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자 네. 와 장난 아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튀어나오는 슬랩에서부터 예. 풍성한 프리시전의 기본 톤까지 잘 모니터해봤고요. 단일 메뉴 맛집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 어떡하지? 포페로가 10.0, 9.5가 나왔단 말이죠. 이번에 이 어떡하지? 이건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시청자 네. 평 있나요, 승희씨? 있습니다. 네, 하나 주시죠. 기어타임즈 2438회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프리시전 베이스 파워필이에요. 네, 네. 자, 거기서 네 거기 윈스터 저 윈스터 저줄님 네 적어도 듣기 싫어서 컷을 해야 하는 음역은 잘 들리진 않는데 이것만으로 어지간한 장르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요즘은 어떤 브랜드든 가성비 좋은 악기가 많이 나오는 좋은 세상인 듯하네요. 네. 한 줄 평 가성비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명. 네, 네. 의지의 표명. 가성비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 네, 저질님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승재 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라인업이 있잖아요. 저희가 브랜드별로 이렇게 가격대비 딱 라인업이 있잖아요. 거기서 너무 확실한 자리를 지금 잡을 것 같아요. 되게 굳건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저는 당분간은 요동치 않는 당분간은 요동하지 않는 맥펜. 알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요동치지 않을 맥펜. 네, 저는 뭐 그런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무조건 비싸고 하이엔드로 간다고 꼭 좋아지는 것, 물론 당연히 비싼 게 좋긴 합니다만 그게 좋은 것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싸게 좋은 것을 산다라는 데서 싸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다양한 의미의 좋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도 정말 사운드 메이킹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옵션을 가져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관리 베이스 드릴게요. 그 덕에 세이브하는 거죠. 세이브하려고 이걸 사는 게 아니고 맞아요. 여기에 꽂히면 자연스럽게 이제 세이브까지 되고 일석이조인 거죠. 예. 뭐 우리가 없는 돈에도 막 400억짜리 악기 쓰고 그랬던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100만원짜리 베이스 쓰는 건 아니란 말이죠. 돈이 없어서 쓸 수도 있죠. 그렇죠. 돈이 없어서 쓸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긴 그렇죠. 네. 되게 네. 여러가지 요소들이 인터랙티브하게 네. 네, 선수였다면 9.5 그렇습니다. 자, 승채씨는 확실히 포페로에 살짝 한 단계 더 높은 점수를 주셨고요. 저는 둘 다 같은 수준으로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정말 미펜을 거의 뭐 정말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하루에 한 대씩 뒤통수를 때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맥펜 플레이어의 퀄리티 오늘 같이 또 확인해보셨고요. 이거 노이즈가 없어요. 네. 노이즈가 없어서. 이런 거는 이제 뭐 놀라운 사실도 아니죠. 그냥 뭐 워낙에 이제 그게 퀄리티 컨트롤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 놀라운 맥펜 플레이어 프리시전의 퀄리티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악기, 가성비 좋은 악기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꼭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걸 재확인시켜줄 자산관리사들만 가지고 또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키오타임스 페이스타임스.